입동을 앞두고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이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다가 6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는 여전합니다. 5일 오전까지 특보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센 풍랑, 각별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때 정보입니다. 11월 5일은 음력 9월 17일로 대조기의 영향에 들겠습니다. 11월 대조기는 10월에 비해서 최대 조차가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바로 보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고조정보 주의에 드는 지역은 약 12곳으로 예상합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시각부터 알아봅니다. 서해안은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에 고조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한편 남해안의 경우에는 주로 오전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겠고요. 시간은 오전 9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고조 시각은 17시 38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위는 938cm로 예상을 하고요. 고조 정보 주의에 들겠습니다. 특히 17시 24분부터 53분 사이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은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은 지난 3일부터 대조기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었죠. 11월 5일 고조 시각은 09시 28분으로 해수면은 202cm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조 정보 주의에 들 전망입니다. 참고로 마산은 21시 39분, 한 번 더 고조 정보 주의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09시 기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서해와 동해상의 수온은 최고 22도, 남해상은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파고의 경우 서해상은 최고 0.8m, 남해와 동해상은 1.5m 안팎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알아봅니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인천 팔미도입니다. 최강유속 시간은 13시 58분으로 예상해봅니다. 이때 유향은 동북동, 유속은 1.8노트가 되겠습니다. 마산만 입구의 경우 최강유속은 오전 1시 12분, 남동쪽 0.4노트로 흐를 전망입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